Let's go. Twinkle, twinkle, little star, big chain. It's gonna be alright. Twinkle, twinkle. 소식 들었어요. 정말 축하해요. 어? 어, 어머나, 두 분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부러워요. 얼마 전 멋지게 프로포즈에 성공하신 수의사 선생님과 우리 담임 선생님이 드디어 결혼을 하시게 되었답니다. 하셨는데요. 어, 그랬던가?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야. 오늘은 다들 그만 돌아가도록. 선생님! 선생님! 아, 시원하다. 오늘 선생님 좀 이상하시지 않아? 그러게, 무슨 일이 있으신가? 얘들아, 저기! 선생님이랑 수의사 아저씨네? 오셔? 두 분 무슨 일 있으신가? 엉망이야. 모든 게 다 엉망이야. 설마 싸우시는 건가? 행복한 결혼식을 앞두고? 에이, 설마. 미션 카드다. 여러분! 사람들은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정신이 없는 시간이랍니다. 정말? 선생님도 지금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복잡하신 거죠. 그래서 요즘 계속 깜빡깜빡 하셨던 거구나. 결혼 때문에 머릿속이 엄청 복잡하셨던 거야. 여러분이 웨딩 플래너가 되어 복잡한 결혼 준비가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았어. 이번 미션은 정말 마음에 들어. Twinkle, twinkle, ruby, ruby, change.
마음에 드는 반지가 없으면 웨딩드레스부터 보러 갈까요? 아니요. 누굴 초대할지, 음식은 어떻게 할지, 결혼식은 어디에서 할지, 또 사회는 누가 볼지, 연주는 누가 할지, 축하 공연은 누굴 부를지. 머리가 이렇게 복잡한데 아무리 예쁜 드레스를 본들 눈에 들어오겠어요? 복잡한 일은 저희한테 맡기시죠. 저희는 웨딩 플래너 스피네 소피입니다. 두 분의 결혼식 준비를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정말요? 혹시 두 분이 생각하고 계신 특별한 결혼식이 있나요? 아유, 뭐 딱히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럼 다만 전 늘 불꽃이 펑펑 터지는 밤하늘 아래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게 소원! 이웃에 네, 불꽃놀이! 거리에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축하 공연은 흥겹게 그 안에 사랑과 존경이 담겼으면 하고요. 케이크는 상당 케이크! 우리 결혼식은 그동안 감사했던 모든 분들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결혼식에 대한 환상이 굉장하신데? 그러니 머릿속이 복잡할 수밖에.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했죠? 아니에요. 오히려 원하는 걸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두 분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결혼을 선물하는 게 저희 일이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 둘은 웨딩드레스를 보러 갈 수 있겠네요. 다녀오세요. 고마워요. 불꽃놀이 밑에서 하려면 운하 근처에서 결혼식을 해야겠네. 어? 클래식 음악은 둘이 맡아줘. 얼마든지. 웨딩 케이크는 빵집 누나한테 부탁하고. 잠깐. 모든 이웃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한다는 건 축제네, 축제. 이번 결혼식 컨셉은 웨딩 축제야. 우와, 그거 멋진데. 마지막이야. 팬날 왕자님께만 전하면 끝! 힘내자! 웨딩 케이크는 3단으로 하고 싶으시대요. 이웃들이 모두 한 조각씩 먹을 수 있게 크게 부탁드릴게요. 네, 최선을 다할게요. 알겠어요. 네네. 이왕 만든 거니까 이건 기념으로 남기고 하나 더 만들지 뭐. 내일이 드디어 결혼식이구먼. 메리뽀, 너도 초대받았단다. 아유. 저 쬐끄만 강아지까지 초대받았는데 우리만 초대 안 했다. 뭐 섭섭해할 거 없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 초대받은 걸 엄청 후회하게 만들어주자고. 재밌겠는데? 야야야야야 바로바로 야 똑바로 좀 가자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비켜주세요. 웨딩 케이크 배달 중입니다. 네? 케이크 준비석에 놓아주라고요? 괜찮아요? 네. 다행이다. 케이크는 어디에 둘까요? 저쪽에 놓아주시겠어요? 네. 일로문학교의 러블리 선생님과
우리 마을 동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수의사 선생님의 결혼식에 와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랑 신부의 뜻에 따라 이웃분들을 모두 모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축제의 자리로 마련했으니 다들 행복한 시간 즐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늦은 줄 알고 엄청 뛰었더니 다리가 다 아프네. 어? 꼬마야, 나 초대받은 사람이야. 자리 좀 비켜줄래? 저도 초대받았다고요. 어?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 뭐 이런 결혼식이 다 있어. 나 갈래. 자, 그럼 다 함께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까? 신랑 신부 입장. 저기! 아, 케이크 가져와야지. 샤랄라 공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곧 케이크만 택시할 텐데.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짓을.